안녕하세요. BC입니다. 샤오미 공기 주입기. 자동차, 뭐, 자전거, 공 이런 거 되는 건데, 아까 전에 게 구형이고, 이번 게 신형인데, 신형은, 구형은 48이 찍히고, 신형은 45가 찍히네요.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40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기 빠지는 기능은 없어요. 공기를 빼려면은, 이거 불을 켜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이거를, 빼가지고, 인위적으로 공기를 빼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공에 바람 넣을 때 쓰는 부품이 있는데, 이걸로 여기를 살짝 눌러주면 바람이 빠질 거예요. 바람을 좀 빼겠습니다. 바람을 왜 빼냐? 바람을 40에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바람을 좀 뺀 다음에 바람을 다시 넣으면은 40에 맞춰지겠죠? 이게 저번에는 공기가 안 들어가서 내가 고장이 났나 싶었는데, 아까 보니까 그 잡히네요. 아, 반대로 놓고 있었네. 아까 해보니까, 38이라고 찍힙니다. 아유, 이게 문제가 이런 게 있네, 또. 이게. 자, 38이니까 40까지 넣겠습니다. 40. 39. LED는 아까보다 더 이뻐요, 신형이. 이게 구형입니다, 이게 신형. 신형 LED는 이렇게 생겼고, 구형 LED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자, 이거는 40이 찍혔어요. 그런데 문제가 얘는 40으로 찍혔는데 신형. 지금 이 구형은 몇으로 찍히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얘는 40 찍혔는데 신형은, 구형은 43을 찍혀요. 구형이 좀 더 민감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임시고, 어차피 앞에 바퀴 제가 아까 전에 40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닌가? 얘가 더, 신형이 40이 나오고 구형이 43으로 나왔어요. 어쨌든 구형으로 40 맞추겠습니다. 구형으로 40을 맞추겠습니다. 앞에 일단은 공기가 똑같아야죠.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자, 37이 잡혔으니까 40까지 가져와. 야! 자,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 멋진 제네시스 리무진입니다. 아이고.
오늘 영상 두 개나 찍네요. 이야, 밖으로 찍을 때는 불빛이 안 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바람 넣을 동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 이상하다. 40 넣었는데 39라 찍히는 이게 뭐지? 어쨌든 저는 구형으로 맞췄습니다. 야, 이제 구형과 신형을 다 해봤으니까 테스트를 해보러 갈게요. 어디로 가야 되냐? 자동차 바람 넣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BC의 샤오미 바람 넣는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